백남준의 스타드 오브 샤인백이라는 거는 제가 처음 발굴한 것은 아니고 사실 뭐 에디트 데커라든가 많이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바입니다. 다만 한국 사람으로서 이것의 실물을 제가 좀아카이브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필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저의 또 새로운 또 열정이 발동을 하여서 많은 사람을 괴롭혀가면서 2년에 걸쳐서 이런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잠깐만요. 제가 조마카이브를 방문하게 된 것이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플럭서스의 백남준 자료, 특히 서신이라든가 그 각종 엽서, 글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방문하면서 그곳으로부터 귀한 자료들을 얻은 것을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 전시장에서 전시로서도 보여드리게 됐지만 이 조마카이브에 백남준 선생님의 스터디 오브 샤인백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 일단 방문에 대한 자기의 주요 일정이라든가 테마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분명하게 무엇을 그쪽에서 소장하고 있는지를 제가 파악할 수도 없었고 또한 그것에 따른 리스트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조마카이브에 그런 논문이 있다는 걸 몰랐었기 때문에 다른 일로 방문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2017년 9월에 김나음 선생님께서 동경대학에 가서 백남 선생님이 동경대학 학사 논문을 한번 찾아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갔다 오셔서 그 동경대학에서는 이미 학사 논문이기 때문에 그것이 19년이 지난 후에는 다 파기가 돼서 없었고 찾을 수가 없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에디트 데커가 쓴 책에서 스터디 오브 샤인백의 그 논문이 조마카이브에 있다는 그 책의 주해서의 내용을 국민대학교의 김희영 교수님께서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김에 독일에 갔을 때 조마카이브에 편지를 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이 스터디 오브 샤인백을 꼭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방문한 것이 2017년 9월 12일 됐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제 가서 보니까 전부 일본어로 되어 있고 생각보다 양도 되게 많았고 또 노트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이 분량이라는 게 악보 작곡을 한 게 꽤 많은 분량의 노트였어요. 근데 모두가 다 일본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글자도 읽을 수도 없고 그것을 뭐 어떻게 이것을 이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취득을 하거나 허락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도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2시간 동안은 거기 논문에 써 있는 음악 악보라든가 약간의 영어라든가 내가 신경을 써서 필사하거나 적어볼 수 있는 몇 장을 A4 용지 두 장을 이제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허락을 받아서 그 오늘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알가이어 관장님께서 오후에 나오십니까? 그분의 허락을 받고 의논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카피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뭐 할 방법이 없겠느냐 했을 때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아카이브에서 이 논문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고 당신이 필요한 것을 와서 필사를 해라. 근데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이제 필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일본 학생이거나 독일에 있는 일본 사람 중에 독일어를 한 사람을 한번 수소문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막막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한국에 돌아가서 이 논문에 대한 존재 가치 또 중요성 이 양 분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약간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알가요 우리 관장님께서 잠깐만요 제가 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좀 사진이 힘들지만 허락을 해주셔서 아주 오른쪽 끝에 보시면 약간의 책 밑에 손바닥이 보이는데 그것이 우리 알가요 박사님의 손바닥입니다. 그 손에 놓고 바닥에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귀중하게 이거를 다루시는지 손에 놓고 거기에 대해서 두 개, 세 장만 제가 백남준이 쓴 논문이라는 확인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24살의 청량 백남준이 어떠한 생각으로 학사 논문을 이와 같이 열정적으로 썼을까? 백남준과 쉔베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그런 의구심이 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일본어를 알았더라면 이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구심이 없었겠지만, 아까 이큐 선생님께서 바보학, 이디오트로기가 있듯이 제가 무지하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악구를 한 거를 보았는데 악구가 생각보다 상당히 분량이 많더라고요. 이분은 작곡가도 아니시고 작곡을 공부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렇게 많은 분량을 스터디오 쉔베르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역시도 호기심과 함께 그것을 사진을 찍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 후에 제가 오그리스 마리꼬라는 일본 큐레이터, 지금 현재 대마도 스시마미술관의 큐레이터이신데, 그분께서는 일본 사람이면서 국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였기에 한국어와 일본어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김미교 우리 큐레이터가 소개를 해서 같이 개입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이제 작전을 따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일본의 큐레이터가 언제 시간이 허락이 되는지 그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이제 조막하게 이메일을 보내 시간을 낮자를 맞추고 허락을 받고, 또 우리 마스코한테 내가 이거를 보여줬더니 400자 원고지 이러한 분량이라면 한 일주일 3일 정도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문을 1차적으로 하게 된 것이 2018년 2월 20일에서 22일 이때 1차적으로 이제, 그것도 좀 아카이브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화수목만 방문이 허락이 되고 그때 이제 필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이 10시부터 12시, 1시간 식사 시간 후에 점심 시간 후에 1시부터 4시 정도까지만 끝마쳐야 해서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정도로 계산했던 분량의 3분의 2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 선생님이 24살의 청년기에 어떻게 학사 논문을 이렇게 꼼꼼하게 열심히 하였을까, 내용을 떠나서 그 의미를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갖고 필사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필사가 과연 이 논문이 얼만큼 중요하냐, 그 내용이 학사 논문이 24살의 학사 논문이 얼마나 대단할까, 거기에 대한 뭐 분석이라든가 또 비판이라든가 해석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 안 하고 1차적으로 3일 동안에 한 분량이 약 400자 원거지로 100장 정도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이제 샤프 연필까지도 제일 잘 나오는 걸로 비슷한 굵기의 것을 사가지고 가능하면 필사했을 당시와 가장 비슷하게 하고자 하고 시작을 했었고요. 이것에 대한 이제 자세한 얘기는 우리 직접 필사를 하신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악보 노트가 있는데, 악보 노트도 이게 한 페이지만 사진이 허락이 됐어요. 이 악보가 24살에 백남준이 꼼꼼하게 오선지 악보에 기록을 한 건데, 음표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갈하고 얌전해요. 나는 이것이 화성적으로 어떤 것이고 음률적으로 어떤 것이는 전혀 문외한이지만 24살에 이만한 작곡가가 아닌 분이 작곡을 했다는 그 마음 하나에 그냥 여기에서 필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그 슈투트가르트에 가능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음악 학생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필사를 부탁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내 피부치가 좀 더 열성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제 딸이 이제 바이올리니스트한테 제가 이제 부탁을 하고, 또 그 딸도 이제 시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마카이브와 직접 이메일을 해서 시간을 맞추어서 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이 악보를 꽤 많은 30페이지의 분량을 이제 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필사를 한 것이 3분의 2 정도를 했기 때문에 2018년 11월 6일 날 이 백남준의 가치를 좀 더 우리가 넓히고 백남준의 음악 세계를 통해서 예술의 뿌리를 좀 더 밝히고자 세미나를 이제 국회에서 시작하게 되었죠. 이 세미나를 중간에 하게 된 것은 백남준에 대한 가치,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후원을 받아서 이 논문을 영어나 독일어나 외국어로도 번역을 해서 학교 등에 알리면 어떨까 하는 야무진 생각을 하였지만 사실 그것은 무산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사의 3분의
일이 남았기에 2019년 2월에 또 이제 우리 마리코 선생과 함께 시간을 내서 이제 2차적으로 3차가 되겠죠. 3차적으로 이제 여기를 방문해서 4월에 거쳐서 이것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친 분량을 받고 제가 흐뭇하게 그 조마카이는 그때 이미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건너편에는 슈투트가르트 이파 갤러리가 열려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제가 마지막을 받아들이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필사의 과정과 악보 필사의 과정에 대해서는 직접 하신 분들과 김미교 박사가 대담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김미규 큐레이팅도 하고 이제 연구 활동도 하고 있는 김미규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백남준 논문 원고를 필사하신 오브리스 마리코 선생님에게 이제 제가 질문을 하는 포지션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브리스 마리코 선생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백남준 논문 원고를 필사한 오브리스 마리코라고 합니다. 오늘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백남준 학사 논문에 대해서 좀 따로 찾아보던 중에 제가 사실 굿모닝 미스터 웰 1984년에 진행했던 그 작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도쿄에서 있었던 같은 해에 이제 6월, 7월에 도쿄에서 있었던 전시에서 그 조모 아카이브의 이름을 발견을 했어요. 이 도록에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제 전시 당시에 어떤 전시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있습니다. 특히 이 8번 위치에는 백남준의 학사 논문이라는 이 캡션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컬렉션이 이제 조모 아카이브에 있다라는 사실도 발견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 에 전시가 된 거죠. 이때 당시에도 이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기보단 전시물로 활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용들을 면밀히 열어보고 살펴볼 수 있었던 그 마리코 선생님의 이제 내용을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졌고요. 저희가 필사하는 과정들은 이제 17년부터 19년까지 이런 여정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 18년 2월 그리고 19년 2월에 논문 필사 작업의 분량들을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필사 과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환경에서 또 필사를 진행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필사 과정에 대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사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이 그 논문의 원본이고요. 그 너무 오래돼서 약간 표시가 벗겨져 있어서 떨어져 있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아래 도장이 찍혀져 있고 그 동경 데에다가 제출을 했을 때 그 수령을 했다라는 도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부터는 제가 그 필사를 했던 그 사진입니다. 백남준의 심사 교수였던 그 다케우치라는 분이 그 일본의 미학자이시죠. 그 다케우치 선생님이 그 심사를 했다라는 것도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논문 구성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논문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부에서는 그 제1장 셴벨크의 음악감 그리고 제1절 스타일과 아이디어 그리고 제2절 텍스트 대사와의 관계 그리고 제3절 형식의 문제 그리고 제4절 12음 기법 그리고 그 제2장에서는 정설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1조에서는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제2조에서는 고종 및 정고종파에 있어서의 12음 입법의 요소, 그리고 제2부에서는 착분 연금, 그리고 제3부에서는 순수한 12음의 여러 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음악을 전공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용어들을 또 찾아보면서 아마 진행을 하시느라 어렵기도 하셨고, 또 굉장히 오래된 사료를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필사하는 환경도 사실 사진 촬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옮겨 접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처음에는 그 노트북을 들고 그 가져가서 거기서 입력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백남준이 썼던 논문에서는 그 일본말뿐만 아니라 그 독일어 그리고 영어 그리고 또 독일어하고 영어는 그 필기체로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 기호라든지 수학적 그런 계산 방식 계산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거는 도저히 그 노트북으로 입력을 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최대 백남준이 썼던 그 글씨 아니면 기호 그 모양을 그대로 제가 필사를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카이브 센터의 규정 때문에 그 필사를 할 때 그 원래는 센터에서 주신 종이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에다가 연필을 써서 그 처음에는 샤프펜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종이에다가 연필을 옮겨갔는데 그 백남준이 원고지를 사용해서 원래 썼던 거였기 때문에 좀 옮기는데 좀 약간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때 흔적을 좀 볼 수 있는 게 사진에서 보시면 그 글씨하고 글씨 사이에 동그라미 아니면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백남준이 원고지에서 썼을 때 한 몇 칸을 띄웠었고 아니면 원고지 사각형 안에 어떤 식으로 표시를 했는지 그걸 제가 그 옮기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그 첫날에 한 5주만 그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전부 다 옮길 수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김순주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그 센터에 계시는 직원분께 상의를 해서 일본에서 가져간 원고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었고, 그래도 역시나 분량이 많았던 것도 있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본말 뿐만 아니라 그 필기체로 독일어랑 그 영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악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 보이는 모양을 그대로 옮기거나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이제 제약이 있는 시간 내에 필사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는 키보드로 많이 타이프를 치는 게 더 익숙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손글씨보다는 키보드가 더 익숙할 텐데 몇 시간씩 혹시 필사를 작업을 진행했을지 몇 시간 작업을 했는지는 정말 그때 아마 선생님이랑 최대 몇 시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물어보고 최대 몇 시까지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필사를 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쯤에는 정말 아카이브 센터 쪽에서는 아까 병소에는 허락하시지 않을 텐데 점심시간까지 하게 해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센터 쪽에 직원분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필사본 자체는 아직 저희가 작업 중이기는 하지만 일부 살펴보면 이렇게 다국적인 글쓰기 그리고 다
간학문적인 글쓰기가 돋보이고 있어요. 원래 백남준 작가의 이제 여러 글이나 노트, 매니페스토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다국어를 활용하거나 뭐 과학이나 수학 기호들이 활용이 되는데 이 학사 논문에서도 좀 그러한 성향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백남준이 그런 젊었을 때부터 해외 원서책이라든지 그 해외 정보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이 논문을 정리를 했다라는 걸 이런 예, 사진을 보고도 알 수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제가 그 네네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마지막 줄에서는 그 루트라든지 그런 수학적인 기호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혹시 한국 분들은 보시면 그냥 편하게 보시, 아까 모를 수도 있을 텐데 그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딱 하나 왜 이렇게 썼지? 라고 아마 한국말을 못하는 일본 사람들이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게 보시면은요 그 문맥 사이에 그 띄어쓰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글을 쓸 때 문맥에 띄어쓰기는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 문맥 사이에 쉼표, 그 점을 사용해서 그 문맥을 끊고 계속 글을 쓰는데 이런 띄어쓰기를 한 부분에서는 그런 그 백남준의 한국인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알파벳 문학권이 아니다 보니까 필기체를 옮기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보이는 그대로 옮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고요. 이걸 또 디지털화하는 작업에서도 이 필기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저희가 앞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발표에서는 이 필사 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 중심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관객의 입장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손글씨로 한 필사 작업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을, 백남준 작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24살의 백남준, 사실 지금 저희 나이보다도 훨씬 어린 시절의 나이인데, 그때 백남준에 대해서, 오래된 글 너머로 어떤 이미지를 보셨는지, 그런 소감을 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많은 양의 논문을 필사하는 걸 논해서 24살의 백남준이랑 만났는데요. 저희도 그 생각을 해보면, 예, 학사 논문을 제일 대단하게 쓴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것보다도 백남준은 그 외지에서 누구 못지않게 당당하게 자기의 사고를 여러 나라의 그 손해 연구를 살리면서 가져오면서 자기 논리를 펼치고 전개하는 그런 논문을 읽고 느꼈던 것은 젊은 나이에 위엄이 넘치는 백남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가 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에게 남은 과제이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솔직히 제가 이 필사를 한 부분에서는 제 일본말을 예쁘게는 못 썼거든요. 그래도 일본말은 제가 보면 옮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썼고요. 독일어랑 영어는 필기체를 제가 제대로 예쁘게 그려놨으니까 예, 독일어랑 영어를 하시는 분들 도움을 받아서 이 논문을 한 논문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논문의 내용이 정말 다각적인 면에서 셴베르크의 음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만큼 백남준의 작품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논문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각도에서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하는 심포지엄을 통해서
앞으로 그 벤남준의 그런 예술 세계를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일도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서는 그 동경예대 교수님께서 한번 이때 당시에 현대음악, 일본의 현대음악에 대한 내용을 또 발표를 진행하시니까 함께 들으시면 이제 논문에 대한 배경이나 여러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고 저희 악보 파트를 필사해 주신 이효즈 선생님께서 좀 그 필사의 이야기를 마저 마무리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백남준 악보 필사를 담당한 바이올리스트 이효즈입니다. 제가 악보를 필사하면서 느낀 점을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2018년 5월에 필사를 위해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소홈 아카이브에 3번 정도 방문하였는데요. 일단 첫인상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악보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 였습니다. 사실 처음에 아카이브에서 악보를 복사, 스캔도 아닌 필사만 허용하고 악보를 가져다 줄 때도 장갑을 착용하는 모습을 보고 솔직히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악보 상태를 보니 아카이브 측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완벽함이 악보를 오랜 세월 동안 좋은 상태로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요. 악보를 펼치니 백남준이 작곡한 그 양에 또 한 번 놀라고 그가 군데군데 일어, 영어, 그리고 독일어로 써놓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영어와 독일어는 틀린 표현이 있었지만 아마도 일어를 표현하기 애매한 뉘앙스를 영어나 독일어로 표현하고자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음악적 표현은 영어나 독일어로 표기한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막상 필사를 시작하니 화음으로 쓴 것이 많아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군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는 기차 시간이 정해져 있어 당시 마음이 급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일단은 예쁘게 필사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고 빠르게 필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시작하였습니다. 필사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백남준이 당시에 슌베르크의 음악에 상당히 매료되어 있었던 걸 유추할 수 있었고 또 그 작법에 굉장히 가까워지려 노력한 점을 느꼈습니다. 물론 저도 연주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부 때 배운 작곡법의 기초와 악보를 봤을 때 백남준이 아무래도 체계적인 작곡법을 배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슌베르크의 음악은 예전에 없는 개념을 창조한 것이며 또한 파격적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무질서거나 아무런 철학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슌베르크의 음악을 피카소의 그림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아무거나 그리거나 아니면 또 비튼다고 피카소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엄격한 기초가 완성되어 있고 그 위에 자신만의 철학으로 그 규칙에서 완전히 잘 어울렸을 때 새로운 예술이 탄생하는 것인데 아마도 20대 백남준도 그 점을 찬미하고 모방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백남준은 당시 아쉽게도 완전한 기초가 없었기에 그의 악보는 어딘가 좀 어설펐는데요. 하지만 그가 당시 음재생도 아니었고 미학과 학생이었다는 점을 되짚어보면 그의 지적 호기심과 약간의 지적 허영심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예술가로서 반짝이는 탤런트를 엿볼 수 있는 작업이었다고 느꼈습니다. 더불어 당시 백남준의 나이가 24살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지금의 20대나 아니면 저의 20대 때와 비교해서 정서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고 형이상학적인 것을 추구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대학생이면 지금보다 성인이자 엘리트로 인정해줬고 많은 지성인들이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비판적이지만 철학적인 질문에 매달렸던 점 그리고 새로운 해답을 갈망하던 사회적 분위기와 그 결이 닿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필사하면서 느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고요. 내일 서울대학교의 최유정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렉처 콘서트에서 이은정 교수님의 피아노 퍼포먼스를 보시면서 20대의 반짝이는 예술가 백남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